할렐루야. 오늘도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이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마이동풍 우이도경식으로 듣는 게 아니고 진실로 진실로 마음에 받아들이고 깊이 새기고 그대로 사는 것, 이걸 진정으로 들은 상태죠. 그 가운데 이제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성 섬기전, 사랑해라, 미워하지 말아라. 미움은 살인, 살인하는 마음에 생명이 있을 수가 없, 생명이 가할 수가 없다. 이게 요한일서 말씀이잖아요. 성결해라. 절대 성결해야 됩니다. 더러운 욕심 가운데 있는 건 죽은 거라. 여러분, 그 욕심에서 해방돼서 지금 제가 이 관악산에 올라와서 정말 그 자연 가운데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상태, 욕심은 전혀 없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 놀라운 진리를 천하만민이 깨닫게 할 것인가,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 일념으로 제가 여기 와 있는데요. 얼마나 마음이 깨끗하고 자유롭고 평화롭고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섬기라. 섬김 받으려고 하면은요, 사람의 뭐 이렇게 사람 이렇게 뭐일 시키려면 힘들어요. 물론 뭐 서로 시켜가면서 하는 건데, 까짓거 뭐 내가 앞장서서 하면은 그때 마음의 평화가, 마음의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과 우리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면요, 근심 걱정이 다 근심 걱정, 절망, 낭망 가운데 있는 상태, 그 죽은 가운데 상태 있는 거죠. 네. 근데 기도, 우리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셨는지, 구하라 주실 거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성령을 안 주시겠냐, 강청 기도, 은밀히 기도해라, 금식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도가 영혼의 호흡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최상의 최고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고 있는 것이다 하면 그 깨달아지고 앞으로도 인도할 것이다, 그렇게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오늘 또 마지막으로 전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그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말뿐인 그리스도인이 안 되고 정말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이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 놀라운 예수님의 말씀, 놀라운 예수님의 진리를 전할 것인가? 이걸 늘 궁리하고 실천할 때그 사람이 진정으로 살아있기 시작하거든요.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의 기쁨이 얼마나 엄청난지는 사실은 실제로 해봐야 합니다. 안 해보면은 알 수가 없죠. 그 주님의 음성,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따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는데, 주님의 음성, 주님의 예수님 말씀 가운데 최고의 지상 명령은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성부 성자 성령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먹는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령이시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를 내 증인이리라 그랬거든. 그래서 이 진정으로 이 전도 명령, 지상 명령, 복음 선교 명령, 이 음성을 듣고 정말로 실천하는 사람, 하여튼 하루하루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여러 가지 궁리를 하고, 오늘도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가끔 뵙는 분, 우리 그 길목에 공원이 있거든요, 맨발공원. 뵙는 분한테 전화번호를 받아가지고 유튜브를 딱 전달해 줬거든요. 여튼 어딜 가든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면 얼마나 기쁜지, 그게 정말로 천국의 생명, 참되고 완전하고 강력하고 풍성하고 충만하고 생기가 넘치고 기쁨이 가득한 생명을 앞당겨 누리는 길이다.
아멘이죠. 요한복음 4장에서 주님께서는 사마리아인에게 복음을 전한 다음에 원래는 시장해 가지고 먹을 걸 사러 갔잖아요. 제자들이 먹을 걸 가져왔는데, 야, 나 이미 먹었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사람들에게 그 진리,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 구원의 길을 소개하는 일, 이 일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요 생명이요 그 자체가 정말로 사는 길이다.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생생한 그 생기 가운데 생명 가운데 누리고 세상 모든 일들이 다 헛되고 된 것을 확실히 깨닫고 위로부터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으로부터 늘 야 너 내가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러한 칭찬이 날마다 듣는 그와 같은 삶을 그게 살아있는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하고 뭐 상관없이 뭐 마귀가 속삭이는 뭐 미움, 시기, 질투, 원망, 불평불, 낭망, 근심, 걱정 가운데 죽어 있는 겁니다. 정말로 믿음, 소망, 사랑, 기쁨, 평화, 생명, 은혜와 진리, 자유, 감사가 충만한 삶이 진정으로 살아내는 삶이고 누가 그렇게 된다고요? 주님 말씀이 뭐 믿을 건 믿고 행할 건 행해야 된다 했는데 믿어야 될 주님의 말씀, 행해야 될 주님의 말씀, 사성, 섬기전 놀라운 주님 말씀이 다 막 그 물이 바다 넘친 것 같이 가득할 때 그러한 놀라운 가득하고 또 그대로 살 때 정말로 살아나는 우리 에덴 동산의 생명을 회복하는 에덴 동산의 생명보다 더 강력한 천국의 생명을 앞당겨 누리는 그와 같은 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 복을 모두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